안녕하세요. 여행이 좋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7월 말부터 베론꽃이 멋지게 피는 밀양으로 가봅니다. 베론꽃이 아름답게 피는 밀양에는 베론꽃 명소가 많지만 그중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반개정, 우연정, 월연정, 표충사, 해산서원. 소개하는 베론꽃 명소 다섯 곳을 포함하여 밀양에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론꽃 명소가 많습니다. 베론꽃 명소들 중에서 특색 있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다섯 곳을 추천합니다. 여행을 하는 순서를 표충사, 반개암, 해산서원, 우연정, 월연정으로 이동하시면 이동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반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반개정입니다. 단장천에 자리 잡고 있는 반개정은 베론꽃이 피면 단장천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모를 합니다. 밀양시 단장면 아부리길 43-102 주소로 검색하여 오시면 됩니다. 우연정입니다. 우연정은 명품 별장과 같아 정작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베론꽃이 피어 함께 어울러지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월연정입니다. 월연정은 쌍경대 주변에 베론꽃이 있지만 월연대 주변에는 여러 그루 베론꽃이 있어 베론꽃이 피면 베론꽃으로 뒤덮여 아름다운 곳입니다.
벼룽꽃이 피면 사찰눈은 붉은 벼룽꽃으로 가득합니다. 표충사 옆으로 계곡이 있고 주차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기에 물놀이 겸 벼룽꽃 구경 겸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해산성원입니다. 해산성원은 벼룽꽃이 여러 곳에 있고 기울어져 자라는 벼룽꽃이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해산성원이 있는 다원마을에도 여러 그루 벼룽꽃이 피니 다원마을 마실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기를 희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